최근인 2023년 6월 25일 멕시코 테포스틀란의 호텔 옥상에 설치된 CCTV에 정체불명의 광경이 포착됩니다. 화면 속에는 원통형 물체가 하늘을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장면이 약 30초간 찍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행체라기엔 너무나 빠르고 기이한 비행 궤도를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괴 비행체는 지나간 자리마다 잠시 동안 잔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세간에서는 이것이 로드와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했는데요. 스카이피쉬라고도 불리는 로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드물게 포착되는 길쭉한 비행형 크립티드입니다. 1994년 로스웰에서 최초로 촬영된 후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로드는 발견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생명체다 혹은 외계인의 비행체다라고 불리며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형태의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그 사체라도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반박에 더불어 빠르게 날아가는 곤충을 카메라로 찍을 경우 드물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로드는 길었던 미스터리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벌레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대하며 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벌레가 있을 수 없는 높은 상공에서 촬영이 되기도 한다 등의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과학적인 근거들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로드는 미지의 생명체가 아닌 벌레가 잘못 촬영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근거로 든 CCTV에 찍힌 괴비행체는 단순한 벌레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은 언뜻 보기에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이런 회의론적 시각은 의외로 금방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로드에서 관찰되는 나선형의 날개 구조가 이 괴비행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요. 만약 이것이 벌레가 잘못 촬영된 것이라면 날개로 추정되는 게 존재해야 했지만 멕시코에서 촬영된 비행체는 매끈한 원통형 모양이었죠. 또한 로드의 경우 이번 사례처럼 지나간 자리에 잔상을 남기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드가 아닌 정체불명의 무언가라는 것이 확실해진 이번 사건에 대해 멕시코에서 약 25년 동안 UFO를 연구하고 있는 언론인이자 대형 유튜버 하임의 마우사는 SNS를 통해 지구의 존재가 아니라고 단언했는데요. 현지인들은 그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이며 물체가 외계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죠.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남쪽에 위치한 테포스틀란은 약 5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테포스틀란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주민의 절반 이상의 UFO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테포스틀란은 UFO와 같은 이상현상이 너무나 흔하게 목격되는 것으로 유명해 마법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CCTV 영상의 뒤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테포스테코 산에는 고대에 지어진 피라미드형 신전이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특히 목격담이 많아 예로부터 현지에서는 신전의 지하에 UFO 기지가 있다라는 괴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서적까지 출간되었을 정도로 그 유명세가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6월 18일 밤에 그것을 정확히 보았다. 솔라툴 타코 쪽에서 날아온 그것은 콜로니아 델 카라멘에 있는 우리 집에 약 5m 위를 통과했고 네시아에서 몇 초 동안 머물다 아마틀란 방향으로 사라졌다. 테포스틀란의 바로 옆에 위치한 콜로니아 델 카르멘에 거주하는 한 익명의 주민은 자신이 CCTV에 찍힌 괴 비행체를 일주일 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비행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번쩍이는 빛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주민들은 수수께끼의 비행체가 솔라틀 타코 쪽에서 날아왔다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러 온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꺼냈는데요. 솔라틀 타코 쪽에는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과거 멕시코 중부 대부분을 지배했던 아즈텍 제국은 13세기경 멕시코에 정착하여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한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설에 따르면 아즈텍인들이 기원한 곳은 사실 북쪽에 위치한 치코모스탁이라고 하는데요. 16세기 스페인 연대기 작가 헤르니모 데 멘디에타가 기록한 현지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거대 부싯돌 모양의 칼이 치코모스탁에 추락했다고 전해지죠. 땅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충돌한 이 부싯돌 칼 속에서 약 1600명의 신들이 걸어나왔고 이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치코모스탁에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들은 7개의 동굴에 각각의 7지파를 세웠고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신들을 섬길 것을 명령했던 이들은 시간이 지나 수명이 다했고 치코모스탁에는 신들이 창조한 후손과 그 유적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것이 실체가 없는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여겼지만 일부 학자들이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치코모스탁의 실제 위치가 테오티우아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세워져 서기 7세기쯤까지 존속한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은 전성기 시절 12만 5천 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했던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였는데요. 이들이 건설했던 거대한 피라미드형 사원들은 아직까지도 굳건히 남아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죠.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중 태양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사원에 7개의 동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원주민 전설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근거 삼아 테오티우아칸의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테오티우아칸은 정교한 기술과 발달한 문화로 찬란한 전성기를 꽃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과정이나 민족의 이동 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채 한순간에 멸망해버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신비론자들은 만약 추락한 부싯돌 모양의 칼이 UFO이며 안에서 나온 신들이 외계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의문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테오티우아칸이는 신들이 고도의 생명공학으로 창조해낸 인공생명체였으며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 역시 외계인의 도움을 받은 덕분이라는 것. 한순간에 증발하듯 사라진 문명은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닌 외계로 다시 귀환한 것이라면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들은 고대 아즉테거에서 기원한 테오티우아칸이라는 이름이 신들의 도시 혹은 신의 탄생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죠. 이에 세간에서는 외계인의 후손들이 좌초한 선조들이 건설했던 고대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들이 테포스틀란을 방문한 이유가 우려와 걱정에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테포스틀란의 동쪽에는 포포 카테페틀이라는 활화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두 배에 가까운 5,500m라는 높이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화산은 약 23,000년 전 플리니식 폭발을 일으키며 반경 70km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전적이 있죠. 플리니식 폭발은 화산 폭발을 분류하는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가장 강력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포포 카테페틀은 3,000년 전, 2,150년 전, 1,100년 전 플리니식 폭발을 일으키며 인근의 도시들을 파괴하였는데요. 문제는 폭발 주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이 화산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2012년부터 서서히 폭발 징후가 보이던 포포 카테페틀은 2019년부터는 거의 끊임없이 화산재와 용암을 방출해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2023년 5월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져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공항이 폐쇄되고 적색경보 바로 아래 단계인 황색 3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조차 커다란 우려를 표하며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을 정도로 심각한 이 상황에 외계인들 역시 자신들의 유적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테포스틀란에 방문했다는 것이죠. 과연 테포스틀란의 CCTV에 찍힌 괴비행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화산 폭발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로 파견된 UFO였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